대독 중3 외부 지문 5강 1, 2번, 6강 1, 2번까지만 할게. 문법까지 설명 같이 해야 되는 거.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의 예술가였다. 그렸던 많은 초상화를. 자, 그래서 문법 들어가는 부분은 문법, 어휘, 순서 배열 이런 거 문제 내는 거 기억나지? 그래서 순서 배열은 정말 무작위로 학교에서 내니까 쌤도 무작위로 문제를 낼 거란 말이야. 그래서 글의 흐름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쌤이 중요한 단어들 같은 경우는 체크를 다 해놓을 거야. 그래서 그 단어들도 당연히 외우고, 문법도 그냥 마구잡이로 변형해서 낼 거니까 잘, 한 절반 이상은 외운다는 느낌으로, 1번, 2번 있잖아? 5가 1번, 2번, 6가 1번, 2번은 절반 암기한다는 식으로 하면 돼. 글의 성격이 설명문, 전기문이기 때문에 주제 이런 건 없어. 그냥 이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거야. 그녀는 항상 원했다 의사가 되기를. 원트 다음에 투 부정사. 하지만 연결어. 그녀가 18살이었을 때 버스. 그녀가 타고 있던 버스가 사고가 났다. 자, 전치사인 보이지? 그래서 이거 앞으로 땡겨서 뭐 a bus in which she was riding 막 이렇게 하는 거 알지? in that 안 되는 거랑 그다음에 where로 바꾸는 거랑 요거 in 빼고 where인 거 in which, in that 안 되고 in which 대신에 where인 거잘 기억해야 돼. 주요 문법이니까 거의 100%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했으면. 아무튼 그녀가 타고 있던 버스가 사고가 났다. 카올로는 심하게 부사, 수동태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 수동태에. 그리고 그녀는 의대에 갈수 없었다. 시간을 때우기 위해 정도 되겠지?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녀는 그리기를 시작했다. 비기는 투도 가능하다는 것도 오랜만에 기억해주고. 그녀는 사용했다. 강하고 대담한 색깔들을 어떤 그녀의 고통을 보여주는 주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주요 문법이니까 주격 목적 격도 다시 한번 체크해주고. 그녀는 그렸다. 많은 그림들을 자기 자신의 제기대명사. 항상 시험에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이 그림들은 보여준다. 고통을. 그녀의 인생의. 비록 사람들이 인조의 아인지 뭐하지 투안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고. 즐기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그녀의 그림은 매우 유명해졌다. 그리고 인기 있어졌다. 보호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 쓰는 거 기억해 주고. 마지막. 그들은 감동을 주었다. 많은 예술가들에게. 그들은 그녀의 그림이겠지. 영감을 주었다. 칼로는 바꾸었다. 그녀의 고통을 예술로. Change A to B.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업적이랄까? 몇 가지가 있어. 그래서 고통을 예술로 바꾼. 그 다음에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준. 그 다음에 고통을 그린 특징 강하고 대담한 터치 색깔 터치가 아니라 색깔이지 색깔 그다음에 자화상 원래는 의대 뭐 이런 거를 체크해 두면 정리하는 데도 좀 도움이 돼 차사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자화상으로 유명하다. 오케이. 문제 낼게 너무 많아. 문제 한 100문제 낸것 같아, 벌써 마음속으로. 자, 5-2. 결코 말하지 마라. Never이라고. 환영합니다. 우리 쇼에 오신 것을. To 하면 어디 어디 온 것을 환영하다. 저는 당신의 호스트 마이클 파크스입니다.
짐 아보트는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오늘. 그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야구에서 88년 올림픽에서 서울에 일어났던 한국의 나딘 프레스트. 생략돼 있겠지? Are you not impressed? 아, 그래서 뭐랄까? 과거분사 쓰는 게늘 중요한 거잖아, 그지? 감동받지 않았습니까? 그는 땄습니다. 87개 우승하죠, 우승. 게임은 우승이니까. 메달은 딴 건데. 그는 우승했습니다. 87개의 게임에. 메이저리그 시즌에서. 그다음에 그리고 그는 던졌습니다. 노 히터를 던졌다. 그 투수였어, 투수. 양키즈에서 1993년에 노 히터니까 노 히터 타자가 한 번도 투수 공을 못친 게임. 네, 한 게임. 사실 그 많은 게임이 아니긴 한데 한 게임도 만만치 않지. Are you still not impressed? 그냥 태어났습니다. 오른팔 없이. 이게 포인트지. 사실 위에 업적은 꽤 대단하네 정도인데, 뭐 그런 사람 많잖아. 이렇게 할수 있거든. 근데 이제 한손 없는데 이렇게 한 거는 진짜 독보적이지. 전례 없는. 그리고 오늘 만나봅시다. 환영합니다, 짐. 무엇보다도 어떻게 당신은 시작하게 됐습니까? 야구하는 것을 start ing. 몸하는 것을 시작하다. 투도 가능하다는 거. 글쎄요. 4살 때 생일에, 네 번째 생일에 나는 받았습니다. 수동태에 사커볼을. 목적어 있지만 수동인 이유는 뭐라고 했지? 아이오가 빠졌기 때문이지.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야구공을 주었습니다. 자, 능동을 한번 바꿔봐. My father gave me a soccer ball. 이렇게 되겠지. 축구공을 주셨는데, 그렇지만 저는 축구를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또한 연결어. 모든 다른 남자아이들이. 자, the other 복수명사 쓰는 거 보이지? 자기를 빼고 나머지 전부 다라는 개념이야. 야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했습니다. want to 부정사. 다른 아이들과 같아지기를. 느낀 적이 없나요? 어떤 뭐를?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당신에게. 접속사 that. 명사절 접속사 that. 되시냐 마시냐? 맨날 물어보잖아. 조심해야 돼. 뒤에 완문이기 때문에 what이 아니라는 거. 때때로 그렇죠. 하지만 주로는 아닙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역시 수동태 뒤에 목적어 오고 간접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이 될수 있는 거. 제 삶에서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오직 몇 가지 것만이 빼앗기게 되었죠. 걷어져 가졌죠. 수동태. 다음. 당신은 생각했습니다.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야구를 때때로 그렇지 않나요? 해서 부가의 문문. 긍정문이기 때문에 부정문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좋아했습니다. 야구공을 던지는 것을. 투도 가능하다는 거. 만약 당신이 정말로 무언가를 사랑한다면 결코 당신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내버리라고 말하는 것을. 이게 그 교훈이지 뭐. 좋아하는 거는 포기하지 마라. 당신은 말합니다. 많은 것을 많이 어린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뭐 연설 같은 거 많이 하시죠? 어떤 아이들?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요즘에. 예, 저는 feel 보호자리 오는 형용사. 행운이라는 생각을, 행운이라는 기분이 듭니다. 그들을 돕게 되어서. 뭐뭐 해서라는 부사적 문법. 정말 멋지네요. 마지막 충고가 있나요? 우리 팬들에게 줄수 있는 어드바이스. 쓸수 없는 이라서 복수로 쓰지 않도록 조심하고. 찾으세요, 무언가를. 당신이 좋아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그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세요. Go after, 뭐뭐를 뒤쫓다. 표현도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5강의 1, 2번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은 6강의 1, 2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니 가우디, 그리고 세그라다 파밀리아. 안토니 가우디는 스페인 건축가였다. 만들었던 큰 발자국을 역사의 건축의 Make a big footprint 해가지고 footprint 발음이 안 좋네. 발자취를 남기다 뭐이 정도 되겠지? 표현 기억해주고. 가우디는 엄청나게 부사 BPP 수동태의 영감을 받았다. 자연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애썼다. Try to 뭐뭐하기 위해 애쓰다. 가져오기 위해 애썼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bring A to B 어디로? 자기 건축물로. 가장 유명한 예시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명사, 콤마, 명사, 동격, 즉 이라고 해석하면 돼. 유명한 교회이다. 바르셀로나에 있는 기둥들. 교회의 기둥들은 복수 동사 닮았다. 나무를. 참고로 리젬블은 수동으로 안 쓴다는 게 포인트야. 숲에 있는 또한 연결어 시험에 나오고 쌤도 맨날 모든 연결어는 다 빈칸으로 뚫어 놓으니까 연결은 다 외워야 돼, 무조건. 그는 사용했다, 유리를, 그리고 타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햇빛을, 교회 안쪽으로. Bring A into B, inside B. 그는 집중했다. Pay attention to, 뭐뭐에 집중하다. 어디에 집중했냐? 모든 작은 디테일에 집중했다. 그의 건축물에서. 만약 당신이 본다면 그의 작품을, 건축 작품을 본다면 당신은 놀라게 될 것이다. 과거분사 모든 디테일에. 특징 같은 걸 쓰자면 디테일이네, 디테일. 그치?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그리고 아까 자연을 닮았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여기 아까 지나가긴 했지만 체크하겠어. 이 교과서 내용이랑도 비슷한 거니까. 다시 내려가서 디테일로 내려갈게. 가우디는 죽었다 26년에. 하지만 병렬구조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여전히 under construction 건설 중인. 어쩌면 그것은 뭐뭐 때문일지도 모른다. 모든 디테일 때문일지도 모른다.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내용은 항상 중요하고. 지금 디테일이 여러 번 나왔으니까 당연히 디테일은 키워드일 수밖에 없겠지. 가우디가 계획했던 것은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왜 유명하냐? 교회를 위해서 가우디가 계획했던 디테일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니, 왜 유명하냐가 아니구나. 미안해. 왜 건설 중이냐? 이 말인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연결해 주자. 건설 잇이 나타내는 것은 건설 중인 이유. 건설 중인 것은 뭐뭐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은 뭐 이런 거겠지? 그거 덕분, 하지만 그 덕분에 이렇게 디테일한 어떤 지시사항 덕분에, thanks to 뭐 덕분에, thanks to는 because of나 due to, owing to 뭐뭐 때문에란 뜻이거든. 바꿀 수 있어. 그것은 이 교회는 왜 어디 갔지?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되었다. 세계유산 건물이 어떤 끌어들이는 많은 사람들을 매일. 그래서 디테일 때문에 오래 걸렸지만 그 덕분에 유명해졌다. 사실은 그 네이처에서 뭔가를 따왔다는 얘기는 이 지문에서는 많진 않아. 한 절반 정도? 결과는 많은 건가? 반반 정도 돼. 그래서 디테일이 이 글에서는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자, 6강의 2번. One of the oldest buildings. 오래된 건물들 중 하나. 가장 오래된 건물들. 사람들이 만들었던은 사라진 상태이다. 그렇겠지? 막, 응? 불에 타든, 뭐, 달아 없어지든. 움막 같은 거 당연히 없어졌을 거 아니야. 아무튼, disappear. 자동사라는 거. 그들은, 그 오래된 빌딩들은 어쩌면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 재료들로, 무화 같은 재료들로, 진흙, 나무, 그리고 볏짚과 같은, be made of, 몸으로 만들어지다. 수동태, 전치사, of 쓰는 거 기억해 주면 돼. 어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썩어 없어지는. 아니면 뭐, 머티리얼을 꾸며준다고 봐도 되고. 건물들, 남아있는, 오늘날까지, 역시 remain 자동사니까 수동태 없어. 자동사의 포인트는 수동태가 없다는 거. 아무튼 이 건물들이 만들어졌다. 돌로. 돌로 된 건물은 아직까지 남아있다. 돌은 사용되지 않았다. 평범한 사람들의 집을 위해서는. 왜냐하면 돌의 건물은, 돌에 있는 건물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겠지? 무겁고. Great Pyramid of Cheops in El Giza, Egypt는 돌로 만들어졌다. 자, one of 최상급 복수 명사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 최상급이 왠지 단수랑 잘 어울리니까 더더욱 시험에 많이 나오지. 하여튼 one of 뒤에는 무조건 복수 명사야. 이 피라미드는 가장 오래된 남아있는, 역시 남아있는 자동사니까 수동태 안 쓰도록 조심하고, 건물들 중 하나이다. 그것은 이 피라미드는 지어졌다, 완성되었다, 수동태, 기원전 2560년경에, around, 뭐뭐 경에, 근처에, 즈음에. 그것이 새거였을 때에는, 즉 2500년 전에는, 그것은 가지고 있었다, 부드러운 층을, 빛나는 흰색 대리석 층을 가지고 있었다. 내면에. 근데 대리석이 어때? 대리석은 잘 닳잖아. 약간 가루로 날려버리지. 그막 빗물 이런 데도 잘 녹고.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피라미드는 원래 피라미드 모양이 아닌 거지. 아닌 거야. 그것은 지어졌다. 무덤으로. 이집트의 파라오인 체옵스를 위한. 고대 이집트인들은 믿었다. 죽은 왕의 영혼이 살아 있을 거라고. 만약 그들의 몸이 보존된다면. 수동태 많아, 그지? 서바이브는 자동사라서 능동.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믿음이니까 가정법이 아니라 그냥 과거의 조건절로 보면 될것 같아. 어쨌든 뭐 시제에 맞추는 건 똑같긴 해. 그들은 눕혔다 시체를, 죽은 왕의 시체를, body 시체를 어디에? 피라미드 한가운데. 레이냐 레이드냐 이런 거 물어보겠지. 레이의 과거 레이드, 라이의 과거 레이. 이렇게 일하면 돼. 이 세트야 세트. 맨날 얘기했지. 이 피라미드는 또 나왔어. 모노브도 최상급 복수명사. 이집트의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 중 하나이다. 저도 역시 그 설명문이기 때문에 내용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옛날 건물들 다 사라졌지만 오늘까지 남아 있는 거는 돌로 지은 건물이고 그 돌로 지은 건물 중에 하나가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가 바로 이 피라미드이다. 그다음에 원래는 대리석이 있었다. 또뭐 새로운 내용이니까. 그다음에 뭐이 정도? 피라미드가 무덤인 건 누구나 알잖아. 오케이. 이 정도만 기억하면 내용적으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자, 그 문법이 나오는 1번, 2번은 여기까지.